네, 안녕하십니까. 게임하는 소디입니다. 자, 이번에는 오퍼레이션 벨벳쉘 드디어 시즌 2 2이어 패스 한번 해볼 수 있기 때문에 테레스트 진압을 통해서 미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맵도 같이 해보려고 하니까요. 네. 실전 난이도로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해안선 처음에 할 때 처음에 할 때 소리는 레드크로우가 훨씬 더 이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팟 하면서 나오는 게 벡터 홀로그래픽 컴퓨센터 수직 그립 사용을 하고 있고요. 샷건은 홀로그래픽만, 그리고 보조도구는 방패 쓰겠습니다. 아, 네, 방패를 쓰겠습니다. 라운지도 있고 감성실도 있고 블루바도 있고 주방도 있는데 라운지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처음 써보는 거라서 자세하게는 어떻게 잘하는 건 잘 모르겠고, 일단 여기다 깔아놓고 가운데다 가는 게 좋겠죠. 오, 좋구만. 아주 좋구만. 이거를 설치를 하나 더 설치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 설치를 해야 될지 좀 그렇네요. 여기는 안 뚫리는 벽이고, 와, 총 진짜 빠르다. 총소리도 좋네요, 나름. 먹는 게 없나? 아, 저 있구나. 보급을 하고 일단은 리인포스를 좀 더 해보고. 샷건도 되게 좋네요. 근데 약간 스프레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2.4도 있다고 하는데 2.4도 한번 써볼게요. 저번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렇게 빈 공간, 그러니까 남쪽 살짝 가운데다 가면은 이렇게 하는데, 오, 이 연발도 좀 그렇긴 하네요. 와, 그래야 되는구나. 이거는 와이고 자리가 별로 안 좋네요. 근데 집중이 안 된다.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층 한번 해볼게요. 투표를 다시 해서 좀 더 좁은 곳에서 해야지 약간은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디에서 해야 될까?
1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 안전상태도 할 수 있네. 확실히 잘 놔야겠네요. 여기 부분도 막 여기 부분에서 가운데 놓는다는 게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은근히 과전보다는 낫네요. 이렇게 하면 막아질려나? 보급. 보급을 받고 보급 두 번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활용하는 걸 잘 못하겠어요. 와, 미쳤다. 와, 대박이다. 진짜 빠르다. 25발인데, 그러니까 물론 테러리스턴트는 쟤들이 피가 낮아가지고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확실히 스프레드도 빠르고 일단 연사속도 빠르고, 뭐 몸샷만 아니면은 웬만하면은 진짜 웬만하면 진짜 두 명까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와, 안에 좀 피가 좀 에바다. 피가 좀 오바다. 얘가 들리는구나. 아이고, 아유, 까비. 역시 맵을 알아야지만 이거를 어디에다 깔고 어디에다 깔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네요. 제가 맵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이고, 맵이 되게 어렵네요. 근데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해보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좋네요. 와, 벡터는 진짜 샷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반대로 한번 블루바 했으니까 영화감상실 한번 해볼게요. 2층. 와, 대박이다 진짜. 벡터, 근데 벡터 약간 그니까 그 움직이면서 쏘면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고, 아,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하나 다 문제이긴 한데. 이거 뚫리나요? 아, 안 뚫리는 벽이구나. 여기를
일단 여기다 이걸 해두고. 여기다가 하면 안 되고 여기다가 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일단 위치 선정은 좋은 것 같네요. 아, 저 캐리어 보고. 권총도 괜찮네요. 권총도 이 정도면 준수한 편인데. 권총도 이 정도면 에임 그렇게 막 위로 올라가진 않고 좋은 편인데요. 이 정도면 되게 좋은 편인데. 괜찮아? 미라 총 너무 좋은데? 근데 샷건이 약간니까 한발 싸움에서 밀려버리면은 끝나버려서 슈퍼노바처럼의 연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FBI 샷건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애매하네요. 약간은 여기만 가젯도 좀 줬으면 좋겠다. 저 누가 숨겨? 그러니까 이렇게 한 발 쏘고 다른 데서 한 발 또 안 쏘면은 힘들어가지고. 아, 뚫렸네 여기도. 페이데이 하는 것 같아. 이 자리가 혼자 맡기엔 되게 좋은 자리네요. 근데 확실한 건 이 자리가 되게 좋네요. 편하고. 권총도 되게 좋긴 한데 권총 총소리가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솔직히 무엇보다 일단 뚫렸으니까 여기도 막을게요. 방어팀의 히바나라는 느낌이 되게 강하긴 하네요. 근데 확실히 뚫리면은 와 힘들다. 이건 힘들다. 와 너무 많이 나온다 한꺼번에. 와 몇 명이서 오는 거야. 아이고 저게 건들지도 않았는데 깨진 거 보면은 그냥 자기가 알아서 깨지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저게 왜 깨지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일부러 내가 깬 것도 아니고. 무튼
네, 일단은 미란 여기까지 써봤습니다. 아쉽게도 클리어는 못했네요. 네.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마지막에. 계속, 그니까, 첫 웨이브부터 3웨이브까지는 잘 버텼던 것 같은데, 네. 미라,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그니까, 실전 난이도, 그리고 테러리스트 헌트라는 점에서, 그니까, 물론 쓸 수는, 테러리스트 헌트에서도 잘쓸것 같기도 하고, 물론 캐주얼이나 랭크 가서는 좀더 다르게 쓰이겠지만, 그리고 맵도 일부러, 그러니까 새로운 맵으로 보여드렸고요. 제 생각에는 좀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웬만하면은, 벡터는 좀 저한테는 힘든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그니까 계속해서 재장전을 해야 되고, 장탄 수도, 그니까 난발을 해도 25발밖에 안 되니까 거의 난발, 그니까 계속해서 재장전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애초에 그 가스 있잖아요. 그, 블랙미러 밑에 있는 가스 같은 것도 그것도 신경을 써야 되니까, 웬만하면은 저는 미란 생각보다 안 하게 될것 같네요, 일단은. 자칼도 한번 해보고 나서, 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미라였습니다.